안녕하세요. 처음 그 레슨 했던 거는 코드, 그러니까 두개 잡고 노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The Free Falling by Tom Petty. 근데 오늘은 코드 세개 정도에서 네 개까지 잡아서 노래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인터넷상으로 코드 4개 있는 곡 리스트라고 서치하면 이렇게 뭐 한 200, 거의 한 200개 곡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틀스, 저기 Let It Be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이제 코드를 전부 다 치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간략하게 만들어서 그 근음만 치는 걸로. 그래서 7th fret 6 4 6 4 1 하나 다섯 여섯 넷. 그 1, 5, 6, 4. 그래서 코드를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외우는 것보다 1, 3, 4, 5, 6, 7, 8로 외우다 보면 응용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드 진행 과정이 1, 5, 6, 4라면 1, 5, 6, 4. 그래서 6번 줄 3번 프렛 1, 5번 줄 5번 프렛 5, 5번 줄 7번 프렛 6, 그 다음에 5번 줄 4번, 3번 프렛 4. 근데 이걸 제가 그 노래를 다 하게 되면 이렇게 카피라이트에서 유튜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조금 끊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이이 공간하고 위치 줄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응용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는 게 너무 높거나 낮아서 못 부르게 되면 위치를 바꿔서 여기서 한다면 1 2, 3, 4, 5, 6, 7, 8, 1, 4, 1, 5, 6. 그 이제 코러스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래서 코드를 배우는 것보단 코드 배우는 거 이런 게 처음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F 코드 치려면 또 이렇게 바 코드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한한달 치시다가 이 F 코드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아주 상당히 마음이 아프게.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근음만 해서 치기 쉽게 해서.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음악 들을 때 미하고 파하고 시하고 도사의 반음이고 나머지는 이제 온음이라고 배웠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렇게 음악을 배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는 것보단 제가 봤을 때 1, 2, 3, 4, 오케이. 1, 2, 3, 4, 5, 6, 7, 8로 1, 2, 3, 4, 5, 5, 6, 7, 8. 그래서 온음 같으면 기타에서는 두 지판을 이렇게 하나, 둘을 건너뛰고 반음 같으면 하나 프렛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보이시나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서든 여기서 시작한다면 1, 2,
3, 4, 5, 6, 7, 8. 그래서 두칸 건너뛴가하고 한칸 건너뛴가하고 그런 걸 아시면 돼요. 아, 곡을 한몇개 정도 더 해볼까요? 이제 한 제가 한두달 정도 있으면 이걸 갖다가 전체 코드 바 코드를 다칠수 있게끔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이 코드를 잡으려고 이렇게 많이 애써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고생하는 것보단 쉽게 그냥 근음만 쳐서 일단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응용도 상당히 쉬워지기 때문에 저를 믿고 계속 따라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몇 가지 곡을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저기 제이슨 무라즈 곡 같은 경우에 그 같은 게 1, 5, 6, 4거든요. 그래서 1, 5, 6, 4. 이거를 다른 위치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이제 어느 데라도 키 목소리에 잘 맞는 데 잡아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해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전체 코드를 다 잡을 수 있는지 이걸 이렇게 잡는 코드 이제 바 코드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한 3개월 정도 저랑 같이 쳐주시면 한 3개월 안에는 이렇게 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 기대는 이렇게 이제 근음하고 위치 상을 기억을 하시면서 좋아하는 곡들이 그 숫자적으로 간격이 어떻게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많이 느끼시다 보면 음감이 좀 생길 것 같고 제 생각은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많은 커버송 같은 것도 하면 재밌지만 더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듣게 되는 그러니까 들리는 걸로 해서 곡을 만들면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 5, 6, 4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지금 준비 안된 건데 그냥 이렇게 응용해서 애드립처럼 해서 멜로디를 붙여볼게요. 오케이. 제이슨 브라스처럼 곡이 되는데 제가 지금 한게 완전히 응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이해가 되고
그 관계에 따라서 음이 머릿속에 들리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음이 마음에 들고 혹시나 가사가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밑에다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같이 작곡한 걸로 곡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음악 배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 지금은 제가 지금 손가락을 그 1번 손가락만으로 했는데, 그 손가락 훈련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습하실 때 2번 손가락 또 해보시고, 3번 손가락으로도 해보시고, 집게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도 해보시고, 엄지손가락,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바코드를 할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잡으면 더 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크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바코드로 계속 치다 보면 이 근육이 상당히 많이 아파질 때가 있거든요. 기타가 좀 치기 힘든 기타고 그러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Just like an angel, this makes me cry.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한 가지 할수 있는 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그래서 크립 같은 경우는 1 3, 4, 그리고 4에서 마이너 코드. 그러니까 4에서 뭐라 그러죠? 단음. 그게 이제 이게 장음이고 이게 단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마이너 코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저를 믿고 따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 3, 4, M minor.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연습하시고 곡을 이제 커버송도 배우고 위치 관계도 이렇게 편해지시다 보면 음도 만들어 보고 작곡도 해보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즐기시길 바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subscribe 하시고 또 제가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